야, 주 68시간 각 잡고 앉아서 일하느라 힘들었지? 회사 생활 힘들게 하지 마. 짧고 굵게 딱 주 52시간만. 야, 너도 할 수 있어. 연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좀 아는 형,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2년차 직장인입니다. 요즘 워라밸이다 뭐다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는 게 트렌드라는데 저는 9시 출근에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주말도 물론 빠지지 않고 일하고요. 회사에서는 야근수당, 주말수당 잘만 챙겨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이렇게 회사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인생의 행복을 하나도 못 찾고 청춘을 보내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기도 힘든 상황인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아,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법이 바뀌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존의 근무 시간은 평일 40시간에 평일 연장 12시간, 주말, 공휴일 16시간까지 합쳐서 총 68시간이나 일할 수 있었어요. 너무 많죠? 이제는 법 개정으로 평일 40시간에 평일, 주말 합쳐서 12시간, 그래서 주 52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연장, 휴일, 근로시간을 별개로 해석해서 68시간이나 일할 수도 있게 했던 반면에 이제 합쳐서 12시간만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해서 주 52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야근 수당도 잘 안 챙겨줬어요. 노사가 합의를 해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 주 52시간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52시간 때문에 일 적게 한다고 연봉 삭감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렇게 돈 덜 주는 것 괜찮은 거 맞나요? 아이고... 자, 여러분, 동의 없는 연봉 삭감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연봉을 줄인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로시간이 단축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기본 근무 시간은 40시간 그대로거든요. 자, 사장님들 입장에서 보면요, 일의 양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은 줄여야 되니까 뭔가 손해보는 느낌? 그래서 사장님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가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새로 뽑았다? 그러면 한 사람당 최대 월 80만원까지 최대한도 보장해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줄어들 것 같은 걱정이 들잖아요. 이 또한 나라에서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장님들, 택배업종 제외하고 2021년까지 다 적용을 해야 돼요. 미리 신청하면요, 더 혜택도 넓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되겠죠? 사장님들도 정책 많이 바뀌어서 힘드시죠? 사장님들 손 꼭 잡고 이 영상 한번 같이 보세요. 구독도 좀 하라 그러고. 사장님, 구독, 좋아요 든든하시죠? 대리님들도 아프면 병가 쓰시잖아요. 신입 때는 병도 상사한테 그 허락받고 걸려야 되는 거야. 알지? 그거 근무 태만이다? 아, 52시간도 좋지만 전 연차, 월차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회사는 1년차한테는 연차, 월차가 없대요. 아이고, 약간 상대적 박탈감도 느껴지는데 이런 연차, 월차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유유. 연차, 월차 꼭 있어야죠. 연차 너무 소중합니다. 산뜻한 기분으로 다시 일해야죠. 그런데 신입사원 1년차 특히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거 안 보시면 여러분들 연차 다 날립니다. 구독, 좋아요! 예전에는 1년 중 80% 이상 개근했을 경우에 15일이 주어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1년 미만은 아예 연차가 없나요? 네, 없었습니다. 2년차 때 주어지는 15개의 연차를 땡겨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연차가 생겼습니다. 와! 2019년을 개근한 신입사원들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차 개수가 기존에 15개였다가 이제는 무려 26개가 된다는 겁니다. 읽어도 돼요? 전 그래서 그지같은 회사 관뒀어요.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던데. 자, 이 실업급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안 받으면 손해죠. 자, 여러분이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언제 받을 수 있냐? 여러분이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특히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표 쓰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거든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사업장이 너무 멀다, 3시간 이상 걸린다, 아니면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표 쓰고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액수도 꽤 쏠쏠해. 작년에는 월 최대 18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최대 19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건 꼭 받자고요. 나도 받고 싶다. 자, 오늘 형이 알려주니까 어땠어? 머리에 쏙쏙 들어왔지? 그러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 안녕.